웃다가 깨달은 연기법, 이중표 지음. 3장 12초 4. 욕탐과 욕탐의 지멸. 12입천은 중생들의 허망한 분별심입니다. 중생들은 몸 안에는 자아가 있고 몸 밖에는 세계가 있다는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12입처입니다. 내 6입처를 통해 몸 안에 자아가 있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왜 6입처를 통해 몸 밖에 세계가 있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허망한 분별심을 없애기 위해서 12입처를 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12입처는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12입처를 없애기 위해서는 12입처의 근본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12입처라는 허망한 분별심이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12입처를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1의 공경의 말씀과 같이 보는 자는 생길 때 온 곳이 없고 멸할 때간 곳이 없는 허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허망한 것을 허망한 줄 모르고 그것을 몸 안에 있는 자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아는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가, 죽으면 없어지는가라는 의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보는 자가 허망하면 보는 자에 의해 존재하는 보이는 것도 허망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재한다고 믿고 있는 자아와 세계는 이렇게 허망한 생각이 모여 나타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허망한 생각이 모여 나타나는 것을 집이라고 부릅니다. 사성제 가운데 집성제의 집이 바로 허망한 생각이 모여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집은 범어 사무다야를 한역한 것입니다. 이 말은 함께라는 의미의 삼과 위로라는 의미의 웃과 간다라는 의미의 아야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함께 위로 솟아오름이라는 뜻인데 사전적으로는 결합, 집합, 소집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다야는 어떤 것들이 함께 모여서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기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자아나 세계는 보는 자라는 허망한 생각과 보이는 것이라는 허망한 생각이 모여서 마치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자아와 세계는 허망한 생각이 집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허망한 생각이 집기한 자아와 세계에 대하여 세계는 영원히 존재하는가, 일시적으로 존재하는가, 죽지 않고 존재하는 자아는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질문에 대응하지 않고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허망한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중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유무중도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유무중도를 설하신 자바한경 300일에서 부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유견과 무견은 사람들이 보이고 들리고 생각된 것을 취하여 자아를 제멋대로 꾸미기 때문에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망한 생각을 취하여 자아를 꾸미지 말고 자아와 세계가 어떻게 생기고 멸하는가를 바르게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간, 즉 자아와 세계가 이렇게 허망한 생각이 집기한 것, 즉 모여서 생긴 것임을 여실하게 알게 되어 세간이 없다고 할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아 허망한 생각을 없애면 세간이 멸하는 것을 여실하게 알게 되어 세간이 있다고 할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12입천은 허망한 생각에 모여 있는 현상입니다. 왜 12입처라는 허망한 생각이 모이게 되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바한경 239에서 12입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번뇌에 묶여 있는 것과 묶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겠다. 어떤 것이 번뇌에 묶여 있는 것인가? 안, 색, 이, 성, 비, 향, 설, 미, 신, 촉, 의, 법. 이것을 번뇌에 묶여 있는 것이라고 부른다. 어떤 것이 묶고 있는 것인가? 욕탐을 묶고 있는 것이라고 부른다. 십이입천은 허망한 생각이 모여서 나타난 것인데, 이 허망한 생각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다는 것은 이들을 무엇인가가 흩어지지 못하게 묶어놓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경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십이입처가 모여 있도록 묶고 있는 것을 욕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아라고 생각하는 것과 세계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욕탐이 그 속에 있습니다. 책상을 예로 들어 봅시다. 책상은 나의 외부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사물입니다. 우리는 책상이 우리와는 상관없이 외부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책상은 우리의 욕탐에 의해 책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판자와 각목을 책을 놓고 보기 좋도록 짜맞추어 놓으면 우리는 책상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 책상이 우리가 책을 볼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비록 닳고 변하고 삐걱거린다고 해도 처음에 책상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닳거나 누군가가 부수어서 책을 놓고 볼수 없게 되면 책상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책상은 생겨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기거나 없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가 책을 놓고 볼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가 책을 놓고 볼수 없는 상태로 되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책상은 무엇일까요? 책상은 우리가 책을 놓고 보려는 욕구가 있을 때 어떤 사물이 그 욕구를 충족시키면 그것에 붙인 이름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대상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나타나면 그것을 탐착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욕구를 가지고 어떤 대상을 탐착하는 것이 욕탐입니다. 책상은 우리가 이러한 욕탐을 가지고 있을 때 보이는 것이 욕탐에 묶여 집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욕탐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온 곳도 간 곳도 없이 허망하게 생겨서 허망하게 사라지는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이 마음속에 모입니다. 이와 같이 욕탐에 묶여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는 것이 십이입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욕탐에 의해 모여 있는 십이입처를 취하여 자아와 세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 240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취해지는 법과 취하는 법을 이야기하겠다. 어떤 것이 취해지는 법인가? 안, 색, 이, 성, 비, 향, 설, 미, 신, 촉, 의, 법. 이것을 취해지는 법이라 부른다. 어떤 것이 취하는 법인가? 욕탐이 취하는 법이다. 욕탐은 이와 같이 허망한 의식을 모아서 이들이 모여서 나타나면, 즉 십이입처가 집기하면 이것을 취하여 자아와 세계를 제멋대로 꾸미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욕탐에 따라 중생들은 각기 다른 자아와 세계를 갖게 됩니다. 전에 살펴본 중화함경의 다계경에서 중생들은 항상 개와 함께 화합한다. 착한 마음을 가지면 좋은 세계와 화합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면 나쁜 세계와 화합한다라고 한 것은 이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아와 세계는 십이입처에서 연기하기 때문에 십이입처는 중생 세계의 근원입니다. 이 세계는 신이 창조한 것이거나 어떤 것이 변해서 된 것이거나 요소가 모여서 된 것이 아니라 십이입처라는 우리의 허망한 마음에서 연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살펴본 경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간에 세계가 존재하는 생각과 신념이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성법률에서는 세계라고 부른다. 무엇이 세계가 존재한다는 생각과 신념을 있게 하는가? 비구들이여, 안에 의해서, 이, 비, 설, 신, 의에 의해서,
세간에 세계가 존재한다는 생각과 신념이 있다. 이것을 성법률에서는 세계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탐에 의해 집기한 허망한 마음입니다. 따라서 세간을 벗어나 해탈하라는 말은 이 지구를 떠나 새로운 세계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유깁처나 십이입처와 같은 허망한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왜 위의경에서 십이입처를 이야기하지 않고 유깁처를 세계라고 한다고 했을까? 의아해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깁처와 십이입처는 근본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은 서로 인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는 자가 없으면 보이는 것도 없고 보는 자가 있으면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있는 곳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것이 연기법입니다. 우리는 이제 중생과 중생세계의 원인이 십이입처라는 것을 알았고 십이입처가 집기하도록 묶어서 취하는 것이 욕탐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따라서 중생에서 벗어나고 생사윤회하는 중생의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십이입처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십이입처를 없앨 수 있을까요? 십이입처를 집기하게 하고 이것을 취하여 세계와 자아를 꾸며내는 것은 욕탐이므로 욕탐을 없애면 십이입처는 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욕탐을 멸하라고 당부하시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의미에서 욕탐을 없애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욕탐을 없애는 것이 생사의 세계를 벗어나 열반의 세계에 가는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도의 사견에 침묵하시면서 자신은 항상 사성제를 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교의 모든 교리는 사성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십이입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간은 괴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간은 바로 십이입처를 의미하는 것은 이미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십이입처가 곧 고성제입니다. 이 십이입처는 허망한 생각이 욕탐에 의해 집기한 것임을 안다면 이것이 집성제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이입처가 사라진 것이 멸성제이고 이러한 십이입처의 집과 멸을 바르게 알아 욕탐을 없애는 바른 길, 즉 발정도가 도성제입니다. 우리가 불교 교리를 공부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처님의 모든 교리는 이렇게 사성제의 구조라는 점입니다.